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은요, 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이 이승만 정부가 4.4.5.2 개헌을 강행한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요, 이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9차례 개헌을 겪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 훨씬 더 긴 미국의 헌법은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헌법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9번.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광복 이후 처음 제정된 제헌 헌법 하에서는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간접 선거 간선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런데 이 1950년 두 번째 총선에서요, 이승만을 지지했던 대다수 의원들이 낙선을 하고 국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결국 이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다시 출범할 가능성은 줄어든 거죠. 이에 이승만 정부는요,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 추진을 담은 1차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당시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관행이 국민들을 움직일 것이고 당선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이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이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켰죠. 이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는 두 번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 했으니까 뭐 더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끝! 끝! 이렇게 임기를 마쳤으면 좋았으련만. 나 아니면 안 돼! 이라는 생각이 또 개헌을 시도하게 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2차 개헌. 그러니까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법안 통과됐을까요? 이 개헌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당시 제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33333 무한대상. 그러니까 136명의 개헌 찬성표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뚜껑 엽니다. 뚜껑 열고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결과는? 놀랍게도 찬성 135표! 오! 한 표가 모자라, 한 표가. 네, 다행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된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결국 한 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습니다. 네, 즉위 상식적인 어떤 모습들. 근데 이 저명한 모 대학의 교수가 사람은 소수점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때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을 취하는 수학논리 4.4.5.2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개헌 정족수는 135.333에서 소수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 여기에 4.4.5.2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했으니 0.3은 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03명의 3분의 2 이상 사람은 136명이 아니라 135명입니다. 헐.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근거로 이 부결되었던 개헌안은 다시 통과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는 세 번째 출범하게 됩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민주주의가 초반부터 정착되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해졌겠죠. 간단합니다. 민주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